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를 덮친 강력한 폭풍우의 피해자가 안타깝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. 누런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도로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곳곳이 끊기고 무너졌습니다. 떠내려온 자동차들은 구겨지고 뒤집힌 채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. 리비아 동부에 강력한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데르나 일대에서 5,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. 실종자도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실종자 가운데 상당수는 물에 휩쓸려 지중해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홍수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댐 두 곳이 붕괴하면서 발생했습니다.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에봄 혁명 여파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뉴스에 지식을 담다 스프,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SBS의 지식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,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